풍차 대모로입니다. 엄청 예쁘죠? 스푼 대모로 이렇게도 부릅니다요. 끝에가 이렇게 스푼처럼 생겼죠? 또 요거는 색감이요. 요렇게 새로 나온 신종이에요. 요렇게 생겼고 또 요건 진하게 요렇게 생겼어요. 첨처럼 야생화 들꽃사랑 요렇게 해서 두 군데에서 요렇게 갖다 놓은 건데요. 이제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. 분갈이를 요렇게 해놓은 것도 있어요. 지금 하나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요거 신상으로 요게 새로 나오고 또 요게 새로 나왔어요. 이래가지고서 요 세 가지를 요렇게 다 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한 화분에다가 이렇게 합식을 한번 해볼게요. 화분이 좀 큽니다요. 밑에 란석을 좀 많이 깔고요. 한 20한 2cm 정도 이렇게 되고요. 높이는 한 20한 2cm 정도 이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. 큰 제가 19cm인데 20이나 21cm 정도 이런 큰 화분이에요. 왜냐면 새 포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화분이 좀 큽니다.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해놨고 제가 밭을 갖다가 이렇게 채워놨어요. 란석을 좀 깔고요. 참고로 우리 밭이 굉장히 좋아요. 마사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화초가 배수가 아주 잘 되게 돼 있어요. 구매한 흙 50, 마사 30, 펄라이트 20 요 정도로 이렇게 저기를 해보시고 요런 데모로들은 잘 자라요. 그래서 재활용 요런 거 나온 거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요. 굳이 뭐 좋은 흙 있죠? 구매한 흙 이런 거에 안 해도 됩니다. 자, 요게 연탄가리로 아마 했을 거예요. 한 달 정도 됐어요. 갖다 놓은 지가. 아이고야, 뿌리 내린 것 좀 보세요. 이렇게 살짝 나왔죠, 보쌈이 뿌리가. 이걸 밑에를 거의 다 털고요. 위에만 요렇게 놔뒀네요, 제가. 요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. 흙도 잘 섞어서 이렇게 했네요. 점토하고 뭐 토둥이다 요 흙하고 흙하고 이렇게 섞어서 지금 했어요. 근데 저는 밭흙을 요렇게 해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. 그대로 그냥 밭흙 넣습니다. 자, 밭흙 조금 더 넣어줄게요. 이렇게. 어머나 세상에 거의 다 털었네요. 빨았네요. 저는 이거 그냥 했는 줄 알았어요. 이거 다 씻어서 했네요. 이렇게 조물딱조물딱. 7,000원씩이에요 이게. 야, 요런 상태여가지고 털었나 보네요. 분갈이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요. 적어 놓지 않으면 저도 잊어버려요. 밑에 하엽을 이렇게 조금 좀 제거 좀 하세요. 이런 식으로. 요거는 키우다 보시게 되면은요. 한번 보세요. 요런데 새순이 나오잖아요. 그 새순 끝에 새순이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끝에 이렇게 꽃이 와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죠. 목대 있는 부분에도 이렇게 나오죠. 요런 것들을 키워도 되고요. 요렇게 아주 아래 거는 이렇게 따주세요. 이거는 왜 그러냐면 통풍이 잘 안 돼요. 여기 밑에 거는요. 자, 이렇게 해주시고 위에 흙을 이렇게 털 수 있는 만큼 위에 이렇게 털어내시고요. 자, 요거를요. 자, 요런 방식으로 해서 약간 좀 제거 좀 해주세요. 이렇게. 저걸로 해도 돼요. 갈쿠리로 해도 돼요. 자, 갈쿠리를 해볼까요? 이렇게. 자, 이렇게 제거하세요. 이런 식으로. 잘 자라요. 아까 보셨죠? 뿌리 나온 거. 너무너무 잘 자라요. 걱정 안 하시고 하셔도 돼요. 자, 이렇게 요런 식으로. 이렇게 갈쿠리로 요런 식으로. 터는 게 걱정되셨죠? 아까 저 뿌리 봤죠? 너무 잘 뽑고 있죠? 자, 요런 식으로요. 자, 요렇게 하고서 깔끔하게 씻을 거예요. 이렇게 한 다음에요. 뿌리가 뭐 엄청나게 돋아나 있네요. 자, 이렇게 조물딱 해서 요거를 뺀 다음에요. 위에 조금 털어 주셔야 돼요. 이렇게요. 흙 버리세요. 위에 흙. 자, 그리고 요거 밑에 보였나요? 햇볕이 들어와 갖고요. 카메라에서 그 보이질 않아요. 자, 이렇게 밑에 흙 요거 큰 잎 있죠? 요런 거 따 주시고요. 밑에 너무 밑에 아래 거는 요것도 나오는 것도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요런 순이 있잖아요. 요런 순에서 요게 자라서 이 끝에서 이렇게 꽃이 오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 갖고요. 요거는 또 이렇게 해서 갈쿠리로 자 이렇게 요래가지고요. 씻어 올게요. 제가 저번에도 요래갖고 씻어서 한 것 같아요. 자, 근데 씻기 전에 안에 한번 이렇게 볼게요. 안에 이게 잘 안 씻기거든요.
안에 이런 식으로 해서 흙을 조금 제거하고 씻으세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야지 안에가 잘 씻겨요. 자, 여기 안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흙이 차 있잖아요. 이렇게. 요거 조금 좀 이렇게 털어내고 씻으세요. 이런 식으로. 자, 씻어 올게요. 씻었더니요, 요렇게 됐어요. 자, 요, 그래도, 요 안에를요, 요렇게 좀 펼치세요. 요런 식으로. 이렇게 해서 뭉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도요, 요렇게 살짝 그래도 펼쳐서 들어가는 게, 활착이 잘 돼요. 아까도 보셨다시피. 자, 요렇게 해갖고요. 자, 키 요렇게 맞춰가지고요. 요런 맞춘 상태에서 흙 넣어주시면 됩니다. 어우, 새포기 심으니까 이쁘네요. 흙 넣어줄게요. 바깥에 흙 없는 쪽 있죠? 여기는 살짝 이렇게 눌러도 돼요. 살짝! 그렇다고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. 살짝 누르고 바깥에 이제 마사로 복토 좀 해주세요. 깔끔하게. 자, 이렇게 해가지고요. 마사로 복토를 했고요. 물을요 많이 주셔야 돼요. 특히 이렇게 그 흙을 연탄가리식으로 하잖아요. 그러면 물을 뭐 이렇게까지는 많이 안 줘도 되지만 뿌리를 탁 털었잖아요. 이렇게 깔끔하게 씻어서 할 경우에는 물을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정말 여러 번 주셔야 돼요. 빠지면 또 주고 빠지면 또 주고 5회 이상 주셔야 돼요. 그건 왜 그러냐면 새뿌리가 그 흙에 그 저 흙하고 결합이 돼가지고요. 그 사이에 공기층이 있잖아요. 공기가 쫙 빠져야 돼요. 물이 내려가면서 그 공기가 같이 빠지거든요. 여러 번 주면서 흙이 다져지면서 저기 흙하고 뿌리하고 사이에 있는 공기가 쫙 빠져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지만이 뿌리가 잘 내리고 활착이 잘 되는 거예요. 아, 물값도 아까운데 하우스님은 왜 이렇게 물을 여러 번 주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저러는 계세요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물 여러 번 주시고요. 다 털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저기 할 수도 있어요. 균이 조금 들어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자, 미름 몰약은 10회 이상 이렇게 넉넉하게 해주시고요. 한 방에 S는 한 5-6번 이렇게 해주시고요. 미름 몰약을 저는 이렇게 쳐주기도 합니다. 맨헤들 있으신 분들은 맨헤들 사용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물은요, 겉흙이 마르면, 이게 겉흙이 마르려고 하면은 한 2-3mm면 마르거든요. 요렇게 큰 화분이면은 겉흙이 마르고 하루 있다가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화분이 커도요 꽃이 이제 이렇게 많잖아요. 개화가 되는데 한 4일? 3-4일에 한 번은 주셔야 될 거예요. 환경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. 우리 하우스는 요즘 물은 열어놔요. 낮에. 그렇기 때문에 한 3-4일에 한 번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물 좋아합니다요. 근데 여름에 장맛비는 맞추시면 안 돼요. 여름에 장맛비 놓으면 얘 녹아요. 그래서 비가림을 꼭 해주셔야 돼요. 여름에는 요거 잎도 좀 다 이렇게 따주시고 잎도 많이 이렇게 피우면 여기 통풍이 또 잘 안 돼요. 목마갈에 관리하듯이 그렇게 관리하면은 이게 목질화가 돼가지고 또 여러 해 이렇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요. 여름 관리를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. 저도 여름에 자꾸 얘를 보냅니다요. 둘 장소는 없고 이래서 자꾸 제가 얘가 노지에 심거든요. 노지에 심으면 얘가 가요. 물러요. 물음이 취약해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화분에서 이렇게 키워주세요. 보통 보면 대모루들이 이쁩니다요. 가자니아도 그렇고 굉장히 예쁜데 여름에 그냥 막 우리나라 고온을 못 견뎌해요. 얘네들이. 그래서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이렇게 예쁘게 잘 키우시고요. 물관리도 여름 비가림 좀 잘해주시고요. 뿌리를 다 털었기 때문에요. 그늘에 좀 두세요. 한 안 쳐지면은 조금 차츰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. 물 3일 매일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하루 건너뛰고 또 3회 주시고요. 똑같습니다. 어떤 거든지 분갈이해서는 그렇게 많이 주셔야 됩니다. 다육이, 카랑코에, 제라늄 이런 거 빼고는요. 물 3일 동안은 매일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
금방 처지는 경우도 있지만 얘는 잘 활착을 해요. 굉장히 강해요. 뒤에 있는 아이 지금 2시간밖에 안 됐는데요. 햇볕이 들어오니까 쭉 처지잖아요. 이렇게 저렇게 처지기 전에 밝은 그늘에 이렇게 두세요. 햇볕이 들어오니까 지금 막 처지고 있어요. 자, 영양제 물어보신다면은요. 영양제 뿌리를 다 털었기 때문에요. 한 달 있다가 올려놓습니다. 자, 그전에는 미르 몰약만 줍니다요. 마늘액비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. 최소한 20일 지나서 어느 정도 활착이 잘 된 다음에 알갱이 올려주시는데요. 알갱이 세폭이니까 20알 정도 올려놓으시면 됩니다.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세요. 감사합니다. 다육아웠습니다.